이거 궁금하다. 차은우 실물 영접한 인도 관람객들. 시상식인데 이 사회자들은 안 보고 그저 차은우만 보고 카메라 들이밀고 있는 거야. 인도에서는 미적 기준이 얼굴이 하얘야 된대. 얼굴이 하얀 사람을 완전 귀족 취급해준대.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느 정도 좀 까무잡잡하잖아. 중동 사람처럼. 그걸 어떻게든지 이제 미백을 해갖고 얼굴 색깔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대. 그 인도 여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남자로서 단신으로 산다는 것 궁금한 걸. 나는 키가 163.8이야. 누군가 나를 묘사할 땐, 야, 너걔 알지? 아, 왜? 그키 작은 애 있잖아. 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물어볼게. 아, 그키 작은 오빠 있잖아. 그 땡땡 오빠. 왜? 누군가 나를 험담할 때. 아, 씨발, 그 키도 존만한 새끼 존나 짜증나. 성격이 내성적일 경우. 말 수가 없네. 키가 작아서 그런가? 야, 진짜 키 작게 태어나는 건 엄청난 고통이구나. 성격이 활달할 경우. 오빠 너무 웃겨요. 속으로. 키가 작아서 그런가? 웃기긴 존나 웃기네. 완전 개그맨이야. 이 이미지는 약간 이수근 아저씨랑 김병만 아저씨가 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근데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 양세형. 그래. 옷을 고를 때 일반 남자. 이렇게 입으면 간지 조금 날 듯. 이렇게 입으면 이상해 보이진 않겠지. 키 작은 남자는? 여자가 만나줄 때 일반 남자는 내 스타일. 여자가 만나줄 때키 작은 남자. 이렇게 키 작은 남자 만나보는 것도 뭔가 편견 없는 나의 이미지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면은 진짜 좆같겠다. 일반 남자가 운동하면, 오, 몸 좋네, 운동하냐? 키 작은 남자가 운동하면, 그래,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몸이라도 갖고 와야지. 야, 모든 걸 키랑 연관 짓는구나. 키 작은 남자는 마치 코트 인생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여러분 저 오늘 좀 피곤한데요? 하고 네가 배 나와서 그래. 네가 살쪄서 그래. 좀 소식해. 아, 나 오늘 이것만 먹고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제가 먹방, 제가 좀 배가 좀 별로 안 고픈데요? 이러면 갑자기, 야, 오늘 갑자기 소식해? 어? 너그 체격 유지하려면 더 먹어야지. 오늘 좀 몸이 좀안 좋은데 으슬으슬해서. 야, 네가 돼지라 그런 거야.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야. 목이 너무 안 좋다. 그거 네가 탈쪄서 그래. 네가 살쪄서 그래. 맨날 야식 시켜 먹고 자기 전에 뭐 처먹고 자고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치. 모든 게다 약간 바이크를 타는 것도, 저 바이크라는 취미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제 씨발 걷는 것도 싫어가지고 바이크 타고 다니는 거 봐라. 저 돼지 새끼 봐라. 저. 아이, 재밌다. 아이, 재밌어. 웃음이 나오냐고? 응, 웃음 나와. 재밌어, 난. 현타 안 와? 뭐 현타가 왜 와? 현타가 왜 와?
180일이 현타가 왜 와? 이도경 씨도 진짜 고통 많이 받았어. 미수다 때문에. 저는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해요. 키는 경쟁력이거든요. 한국에서 매장됐어. 그지? 얘는 진짜 여자 아이돌 엄청 좋아한다. 봐봐, 얘 올렸던 거 보면 전부 다 여자 아이돌들이야. 난 얘가 몇 살인지도 궁금하고, 얘 여자 친구를 사귀어 본적 있는지도 좀 궁금해. 진짜 궁금해. 얘가 우리 편집자야, 랄프야? 아니요. 아니지. 네. 홍순이. 뭐 콩언니가 방송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얘 때문에 그래도 걸그룹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긴 해. TV를 워낙 안 보고 뭐 예능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안 보다 보니까 르세라핌이라는 나는 이런 그 이름의 걸그룹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름대로 카페에서 이제 그 여자 걸그룹의 계보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거지 뭐. 좋게 생각하자고. 카즈아. 콩언니는 여자친구 생기면 이런 거 여자친구가 활동하는 거 알면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여친이 없어서 이런 그 여자 아이돌을 쫓겠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저요? 모르겠어요. 근데 생긴 것 같다 뭐라고 하지 마시죠. 네. 왜 생긴 것 같다 뭐라 그래요? 청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생긴 것 같다 뭐라 그러니까 너무 좀 저기하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청개해 주시면서 못 생겼다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저는. 예. 이렇게 생기지 말던가요? 아직 패드립 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보세형 배우상인데. 아니,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줬는데 왜 이렇게 생겼냐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응? 아, 왜 그렇게 생겼냐고 했지. 못생겼다는 말은 아니었음. 아, 나의 피해 의식이었나? 르세라핌. 생겨난다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못생겼다. 안 했는데 왜 인정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생겼냐는 말은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니마. 그래도 청기 감사합니다. 예. 못생겼다 하세요, 그냥. 돌려 말하지 말고. 왜 그거를 어떻게든지, 저, 예? 다르게 얘기하세요. 못생겼다 하세요, 그냥. 못생겨도 괜찮아요. 귀엽잖아요. 예? 귀엽잖아요. 아까 자료 봤듯이 그 짜증나게 못생긴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못생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귀엽게 못생겼으니까 괜찮아요. 예. 재미없어. 왜 노잼이에요? 진짜 역대급 꿀잼 방송인데 오늘. 아이고, 청재가 정말. 아이고, 정신승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삼천 개 쏘시는 건가?
와우, 아니구나. 어, 3,000개 쏘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팬가입을 1,000개로나 해주시고. 이번 달 정말 뭔 일이 있으려나봐요. 예, 너무 감사해요. 자주 오세요. 오늘의 요리님. 오늘의 요리삼님. 네. 저 언제 정신승리가 됐나요? 아, 미안해요. 제가 채팅 보다가 약간 엇갈렸어요. 폴가이즈 10억바. 어, 이건 화질이 좋네. 오, 코뿔 쏘. 우와. 야, 미친 씨발. 왜 나는 이런 상황이 안 나오냐? 와, 씨. 왜 나는 이런 상황이 안 나와? 안 되겠다. 오늘 폴가이즈 조져야겠다. 진짜로. 뭐 이따 게임 방송할 때 폴가이즈 무조건 한다. 응? 아, 살쪄서 안 되는 거야? 존나 놀리네, 오늘. 내가 언제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상처 줬어요, 마음에? 이렇게 놀리세요. 황산의 위험성. 황산이 염산 아니에요, 염산? 그냥 녹여버리네. 용액이 돼버리는데 그냥? 와, 숟가락이 사라져. 이거 질산인가? 얼마 전 미스테리 생각나네. 개. 이거에 반대. 와, 진짜 무섭다. 근데 황산이 왜 유리는 못 녹여? 응? 그치? 아, 재미없어. 아, 너무 노잼이다. 아, 너무 재미없어. 사회생활 하는데 술 못 먹는 건 마이너스다. 아니, 상관없다. 술 못 먹는 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같아.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너무 힘들잖아. 어, 사회생활 할 때 이게 꼭 직장에서만의 관계가 아니라 솔직히 술을 잘 못 먹으면은 여자 만나기도 힘들어. 20대 여자들 술 엄청 좋아하더라. 아니 뭐 내가 만난 사람들만 그런지 모르겠. 아니 진짜 술을 너무 좋아해. 진짜 술 먹, 그러니까 연애도 하기도 힘들어, 술 못 먹는 거는. 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니까 나는 진짜 고통스러운 게 여자랑 둘이서 술 먹는 게. 아이고, 야 랄프야, 퀵뷰 좀 줘라. 눈치 없이 너 왜 자꾸 그 퀵뷰를 안 주고 왜 그랬니? 바로 드릴게요. 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요리님. 아이고 세상에, 이것만 추가해 놔야겠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아, 퀵뷰 드렸어? 예. 한 달짜리로 좀. 예, 야무지게. 야무지게 좀 드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요리님. 이따 뭐, 다른 컨텐츠도 하니까, 예, 계속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술을 못 먹는 거. 나도 광고 보기 싫은데 뭐 어쩌라고? 알겠어. 그래, 고맙다. MZ세대로 엄청나게 넓은 나이를 묶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사회생활 술 담배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구타용 못하면 군생활 못하나요? 이런 질문이랑 비슷할 정도다. 회사 동료들 술자리에서 마시기 싫으면 그냥 저 못 마십니다 하면 된다. 그래도 권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일은 일이고 술은 술입니다. 개소리죠. 그럼 술 아예 못 먹는 사람, 폐 안 좋은 사람은 직장도 못 다니겠나요? 지금 습관 그대로 쭉 유지하시길 바래요. 술, 담배 안 해서 사회생활 힘든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술은 몰라도 담배는 끊고 싶지 않냐고. 백은 백 끊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이 못 끊기 때문에 피우라고 권하는 겁니다.
잘 먹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담배 필 때 유대 관계가 좀 생기나 봐요. 사회생활은 단순 능력 경험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도 포함되니. 맞아. 담배를 피울 때 유대 관계가 은근히 생겨. 같이 담배 피면서 얘기 좀 나누고 그러면은 뭔가 오히려 더 반갑고.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 여자들도 그런 게 있을걸? 맞아. 학연, 혈연, 흡연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오늘 리액션에 왜 자꾸 따봉하는 거야? 그건 네 알바가 아닌 것 같지만 좋아서 따봉하는 거지.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 아, AV 배우 이런 거 안 봐. 코모니자를 살짝 걸릴게. 20대 여자들이 착각하는 거. 남자들은 20대 결혼하고 싶은. 아이고, 우리 오늘의 요리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콘텐츠 도중에 이렇게 쏘시고 그러셔갖고 이게 좀 저 대우가 조금 약하긴 한데, 아 그래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의 요리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웬일이래요. 예. 네. 금방 이거 끝내야겠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귀인, 진짜 귀인. 1000개로 팬 가입하고. 제끼죠? 20대 여자들의 착각. 법방 연주로. 아, 이분 이혜인 씨. 뭐야? 일마 왜 엉덩이 보여주냐? 와, 존나 무섭다. 실버백, 로랜드 고릴라. 아니다, 얘는 실버백은 아니고 얘는 로랜드 고릴라다. 실버백이랑 로랜드 고릴라는 좀 달라요. 졸라 무섭네. 나 다음 생에는 진짜 로랜드 고릴라로 태어나고 싶다. 멋있어. 나는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보다 저렇게 덩치 엄청 큰, 그리고 얼굴은 무표정에 약간 슬램덩크 최치수 마냥, 예, 저렇게 무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 로랜드 고릴라로 태어나고 싶네요. 쟤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난 왜 이렇게 고릴라를 좋아하지? 아이고, 참견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얼굴은 로랜드 닮으셨어요. Far away. 예, 감사합니다. 천 개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의 요리삼님. 예. 고맙습니다. 소중한 천 개를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요리삼님. 요리하시는 분인가요? 우리 누구예요? 닉네임이? 도맨지님도 100개로 통큰 팬가에 고마워요. 퀵뷰 하나 드려. 네, 도엔지님. 도엔지님. 일주일 드릴까요? 한 달 드릴까요? 한 달 줘. 통큰 팬가입인데. 감사합니다. 예. 네. 금방 오슈 한 뭐 10분 만에 끝내버릴게요. 빨빨 보고. 저 이거 슬링샷 해보고 싶었는데 뱃살 때문에 못 탔어요. 싫어하고요. 월미도에서 슬링샷 있었는데. 예. 네. 존나 트라우마 왔겠다. 갈매기가, 세상에. 저 입구 컷 당했어요. 뱃살 때문에 이게 안전바가 안 눌린다 그래갖고. 되게 아쉽게 한 요정도 차이로. 진짜 요정도 차이로. 이 사람 말투 너무 웃겨서. 이거 뻔한 자료긴 하지만 볼게요. 안녕하세요. 케이블 어댑터 팔렸어요? 혹시 파시는 이유 육하원칙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판다면 얼마까지 내고 가능할까요? 저는 직거래는 불가해요. 택배 거래할 것이며 택배 거래 시 어찌 포장할 건지 정확하게 서술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아니 미도 끝도 없이 뭔 소리예요. 택배 안 하고 직거래만 해요. 아니 제 말 무시하는 건가요? 저는 분명 택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네이버 최저가 어댑터 9,900원, 케이블 7,000원입니다. 이것들을 왜 두 개 합쳐서 3.8만원의 폭리를 취하시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아, 안 팔아요. 수고하세요. 구매자는 왕이에요. 님은 판매자고 을입니다. 구매를 안 해도 제가 판다 합니다. 판다 하지 마세요. 별 이상한 다 사람 다 보겠네요. 두 개 합쳐서 2만 원에 구매합니다. 계좌 주세요. 미친놈인가? 진짜 미친놈인가? 진짜 또라이다. 어, 카리나. 어, 사랑니 빼갖고 얼굴 부었다고. 얼굴 진짜 조망만하다. 어. 야. 아이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최고의 주가를 지금 달리고 있지 않아요? 여자들한테도 진짜 닮고 싶은 얼굴이고, 남자들한테도 약간 여신 느낌, 어, 받고 있고, 어. 아, 근데 이 얘기는 뭔데 자꾸 바이럴 하는 거야? 누구야? 아, 유튜버 지기님 아들이라고? 아이고, 참견해주셨군요. 아유. 윈터 vs 카리나. 카리나 아니에요? 윈터는 그, 아, 그 사진 언급하면 안 되겠구나. 아, 감사합니다. 100,0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카리나요. 예. 오서방. 그니까 내가 오서방이라고 했던 게 너무 후회가 돼. 카리, 지금 윈터 진짜 이쁜데. 지금 존나 억까당하고 있잖아요. 유튜버 그, 저 누구냐? 탈덕 수용소. 예. 엄청 억까 많이 당하고 있잖아. 다 좋아. 근데 그 중에서 최고는, 그러니까 아, 지금 아이돌 중에 나는 저 최고는.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원영 vs 카리나. 아유 장원영 vs 카레나. 어 카리나죠. 저는 장원영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딸기 먹는 짤 보고 나서 예, 딸기 먹는 짤 보고 나서 약간 어, 아 이거 좀 어 어 다시 한번 보자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아 지금 오늘의 요리삼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아니 솔직히 딸기를 누가 이렇게 먹어. 아무리 나 혼자 산다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아이돌로서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쇼맨십, 아이돌로서의 어떤 그 역할, 자기가 맡은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아이돌로서의 위신, 소명을 다한다. 자기 소명을 다한다. 어 그니까 그 팬들을 위해서, 그 이미지를 위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건 연기자로 따지면은 그 무슨 연기라 그러지? 메소드라고 봐야 돼. 어 그쵸? 진짜 털털한 느낌의 아이돌을, 그런 어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아이돌들도 많아요. 예 털털하고 좀 수더분하고 이런 걸로 약간 이 얼굴은 이쁜데 뭔가 팬들이 다가가기 접근성을 좋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 그런 아이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EXID 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연기자 쪽으로 전향한 그 저 누구야 정은지라든지.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얘기한 게 뭔 말인지 알죠? 예. 그 털털한 느낌을
줘서 팬들이 좀 더 다가오기 쉽게끔 어떤 그 벽을 허무는, 예. 그니까. 그런 전략도 한참,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전략은 조금 뭔가 이미지상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되려 요즘은 뭔가 좀 이렇게 신비한 이미지? 이런 거를 더,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원영은 진짜 직업의식이 뛰어난 아이돌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좀 높이 사지만, 전 보고 좀 웃겼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직업의식이 뛰어나지만, 예. 그 장원영은 특유의 어떤 듀 하는 표정이 있어요. 듀. 예. 예. 입술을 이렇게 내밀고 듀 하는 그, 예, 표정이 있어요. 뭔지 알겠죠? 뭐, 뭔 느낌인지 알겠지? 예. 약간 요런 느낌? 듀 해봐, 듀.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긴 했었지. 여초에선 이거 가지고 엄청 까더만. 누가 아무리 아이돌이고 아무리 어려도 좀 프로그램의 취지랑 안 맞다. 너무 짜여진 각본대로 어떤 좀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현실성 없다. 뭐 이런 거지. 이쁘기만 하죠 여러분들은. 근데 나는 카리나? 카리나가 좀 더 그 좀 솔직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나도. 너무 이제 그 이쁜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어느 정도는 좀 솔직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조금 논의이긴 한데 저는 카리나도 저 누구냐 윈터도 장원영도 아닌 제 최애는 예 솔빈이에요. 솔빈. 예. 난 이 친구가 예전부터 그렇게 좋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겠지. 라붐의 솔빈. 아니 해리보단 난 솔빈이 더 좋아. 절마 맥당당이. 본 적 있지 않아요? SNL에서? 그쵸. 취향이 특이하다고. 이뻐요, 솔빈. 아 유튜브에 전설의 카리나 영상 한번 봐보라고? 나 이걸로 입덕했다고? 전설의 카리나. 아이고 아이고 오늘의 요리님 고맙습니다. 원톱이 누구냐고요? 지금 연예인 중에? 왜요? 뭐 소개시켜 주시게요? 예, 저 연예인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너무 현실성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서. 하지만 우리 뭐 정말 오늘의 요리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저는 지금 최고는 예 살초기가 또 500개. 왜 힘든 하루야? 아이유 아우 난 진짜 그러니까 왜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최근에 내가 꽂힌 사람은 아 근데 이거 얘기하면 괜히 저기 당할 것 같은데
온다. 큰 거 온다고? 이미 신고했다고? 아니 근데 내가 뭐 얘기하는 게 뭐가 아 그래 알았어 뭐 내가 얘기할게 별것도 아니니까 예. 아이고 맞아 나 방망리 할머님이 좋다 아, 이것도 나름대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어떻게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어 방망리 할머니 말고요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저 얘기할게요 자 유튜버예요 유튜버 유튜버인데 이거 그냥 뭐 그래 뭐 되고 싶은 거 내가 뭐 무슨 뭐 영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할게요 저는 저는 이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요즘 예 쇼츠 보면서 예 미선장 틱톡커 졸라 귀엽던데요? 인정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건 말건 그게 뭔 상관이야 남자친구 형제님이 얼굴 좋아하네 키우 이 영상으로 완전 떴잖아 어리신 분은 이분 어려요? 나 몰라. 누가 그러니까 이분의 그냥 영상 보고 오, 진짜 귀엽다. 어. 이건 내가 봤을 때 10대, 20대 초중반 픽이 있겠다. 그러니까 귀엽다. 그냥 웃으면서 보는 거죠. 예. 어. 귀엽지. 예. 쌩얼 바보라고? 아 근데 이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좀 너무 그 언니 몰래 뭐 먹었어 너? 언니가 다 봤어 쩝쩝대는 거 언니 몰래 뭐 먹었지? 꽁꾸냥 나 Far away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틱톡 감성 역겹긴 한데 아 손민님 좋아하시는구나 그분 굉장히 뭐 좀 그 고양이상이라고 불리우는 분 아니에요? 잘은 몰라요. 근데 일단 미선장님의 그 저 쌩얼 영상 있어요? 장난이 잘해. 화장도 못 지우고 잤어. 아니, 어제 트위치 술 방송 했거든요. 어? 제가 두 병 반을 먹고 기절했어. 뭐. 이게 뭐? 홍현이라고? 아 진짜 존나기 잘해 그다? 그쵸? 어? 항상 출근에 있는 기분이랄까? 그냥 어이... 피곤해요 일단 시간이 되면 이쁘신데요? 예, 이쁘시네요. 이 사람 쌍수전 봐봐. 아예 그만 봐. 뭐 과거 알아서 뭐해. 다 쌍수는 뭐 그냥 저기 기본으로 찝고 하는 거지 뭐.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만하시고요. 그 손민님은 미선장 현재 이 방송 보고 오열 중.
예? 방송하세요, 저분이? 아니 근데 그 틱톡이래. 뭐 저 쇼츠에 많이 나오더라고. 쇼츠에 많이 나오더라고. 손민이 근본이지. 그래요? 요리님? 역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손민. 이거 봐도 돼? 손민 리즈. 그렇군요. 진짜 고양이 상이시네요. 여기까지만 보자. 타비제이라서 내가 아 좀 그래. 아무튼 역캠 분을 좋아하시는구나 요리님은. 요리님은 좀 섹시한 여성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전설의 카리나에서 많이 내려갔다고. 아 그래, 전설의 카리나가 뭔지나 보자. 전설의 카리나. 아, 이거 이 영상 보고 입덕한 사람이 많다고. 전설의 카리나. 카리나는 전설이다 이거. 이거 말하는 거구나. 그지? 이게 뭐? 성형외과 의사가 분석한 카리나 얼굴. AI보다 더 AI 같은 에스파이 카리나. 카리나는 화면으로도 느껴지듯이 연예인들 중에서도 얼굴이 매우 작아. 또한 계란형에 가까운 얼굴형에 턱이 자연스럽게 뾰족해서 세련된 느낌을 줘. 특히 도톰한 입술 옆에 점이 고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매력 포인트야. 카리나는 작은 얼굴 중 이마가 넓은 편이고 쌍꺼풀이 세미 아웃라인으로 얇게 시작돼서 화려함과 자연스러움이 공존하는데, 최근 쌍꺼풀 수술 환자들이 카리나 사진을 제일 많이 가져간다고 해. 그리고 옆모습을 보면 코가 굉장히 높은데 코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고, 코 라인이 직선에서 직반버선 사이 정도로 빠져있어. 그리고 자세히 보면 팔자주름이 자연스럽게 있는데 이건 노화 때문이 아닌 근육 모양에 따라 생기는 라인이야. 이것 때문에 웃을 때 귀여움이 더해지지. 게다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얼굴 라인과 1:1:0.8의 짧은 하관이 더해져서 더 어려 보이고 귀여운 이미지를 줘. 야, 탈덕 수용소 일만은 진짜 못됐다. 아이 뭐 저 성형수술 안하고 이런 저 연예인이 어딨어. 그런 아이돌 찾아보기가 더 힘들거야 아마. 얘 진짜 못됐다. 언젠가 한번 얘도 크게 한번 업보 시기 올 것 같은데. 전설의 카리나. 그래요. 예. 현재 배민 검색어 1위인 조개구이집. 오늘 좀 오시가 좀 길어지는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늦게까지라도 방송하겠습니다. 어쨌건 뭐 한 시간을 날렸으니까 여러분들 뭐 충분히 좀 예. 배부르게 여러분들 해드릴 테니까, 예, 조금 길어지더라도 온 호흡이 좀 느려지는 점에 대해서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죠? 왜냐면 내가 자꾸 쫓기는 것 같아요. 오슈가 재밌으니까 나도 이거저거 계속 보는 건데, 강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 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올려준 그 자료들이 어쨌건 방송에서 쓰이기를 원할 텐데 예,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좀 그래서 예. 존잘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게 영화 배우가 연기하는 것 같다고? 아 진짜? 그 내가 발성이 괜찮아서 그런가 보다. 어, 전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노우장이세요. 네. 아 그럼 이따 뭐 식사나 하실까요? 그러시죠. 예. 네. 아 괜찮습니다. 예. 네. 방금 연기 톤 같았으면 좋겠다. 키우 키우. 담배 한 대 피러 갈래요? 예. 호태형 배우상이세요 진심. 아 예. 아 예. 근데 그런 얘기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예. 윤재문이. 윤재문 아저씨는 그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어. 형. 코트님 목 잠겼을 때 이병헌 느낌 너무 났어요. 야, 나도 힘들어. 어. 이거 아니에요? 어. 윤문식 말고요.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진심 배우 상이. 그만해. 난 그냥 나라니까. 지겨워. 배우 상이란 얘기도. 연예인 쪽 관상인 건 맞아. 근데 그만 좀 해 이제. 스스로 내려왔잖아 나를. 스스로 내려와서 인방에서 방송하잖아. 자유로움을 느끼려고. 영혼이 자유로워서. 나무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갈 걸 그랬다 진짜. 예. 야, 라이 케이스야. 비가 아니라 비음신 아닌가요? 자, 그만하세요. 또 그만. 알았어, 알았어. 그만, 그만. 이거 이 집 뭐 유명했었나 봐요. 배민 검색어 1위인 조개구이 집. 폐기했어야 할 것들을 돈 받고 파시네요. 해도 해도 처음 보네요 이런 가게. 요즘 믿을 놈이 어딨겠니. 폐기라니 건방지게. 기백이 뛰어나신데요. 이 사장님 정말 대마이가 확실한 분이네. 인천이에요 근데 또? 아하 이게 반대. 아니 얼마나 맛없길래? 너무 맛이 없어 화가 납니다. 아니 사장님 어려운 요리도 아니고 그냥 조개를 갖다가 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개 상태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조개에서 막 냄새나요. 그래서 반 이상 버렸어요. 서비스로 주신 홍합탕 같은 것도 막 이상한 상한 냄새나 못 먹겠어요. 사장님 두 번 다시 안 시켜 먹을 것 같은데요? 너 전화 끊으면서 한 말 다 들었다. 쫓아갈라다. 건방진 게. 약간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갖고 아예 그냥 폭발해버린 건가? 그치? 건방징계 바이럴. 사장님 지금 날씨가 28도예요 아무리 배달이 금방 온다고 할지라도 얼음팩 하나 없이 배달해 주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요청사항에 수저 젓가락 달라 그랬잖아요. 마늘 고추도 많이 달라 그랬는데 요청사항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오늘 딸 생일이라서 먹고 싶은 거 다 주문했는데 회가 미지근해요. 단맛도 안 느껴지고요. 얼음팩 없어갖고 와서 상해서 왔을까봐 먹을 때 좀 찝찝했었는데 다시 안 시킬 것 같아요. 여름인데 얼음팩 없이 오는 거 처음이라서 저희가 잘못된 건가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온도를 넣어달라고 하겠다고요? 참 말 많네. 아니 근데 이거 시키신 분들도 이상하다. 아니 보통 리뷰 보지 않아요? 에? 아니 평점이 막 진짜 뭐 4점 이하로 나는 평점도 4.9 이하로 내려가 있으면 아예 안 시키거든? 그런 집은? 레게노 사장님이네 키우 키우 키우. 여기 4점대였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거나 뭐 뭔가 이 가게가 좀 집중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겠지? 조개구이를 취급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거나
그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시킨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 왜 그랬을까? 좀 알고 싶다. 이 가게 어딘지 좀 찾아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조개찜에서 나온 뻘이라고 콩나물이며 다른 조개 다 묻어갖고 먹지도 못하고 버렸네요. 그러니까 조개찜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해감을 잘해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거 먹을 때도 칼국수 그 바지락 그 저 알 하나 그냥 갖다 쑥 빼갖고 이제 딱 씹었는데 질겅질겅거리면 존나 입맛 베리잖아요. 그래서 휴지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딱 한 다음에 표정 썩어갖고 그냥 그거 쓱 뱉고 나면은 입맛 완전 달아나잖아요. 알죠? 그 느낌. 그래서 해감이 참 중요하거든요. 굳이 사진까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실수는 정중히 사과드릴게요. 재주문하시면 꼭 보상 처리해드릴게요. 이건 괜찮네 그래도. 근데 굳이 사진까지 하고 눈 찍찍 긋고 땀땀한 거는 사장님 너무 마인드가 안 되셨다. 예. 조개구이는 되게 비싼 건데 이렇게 근데 주문하시는 분들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다 나도 개인적으로. 고의가 아닌 이상 이처럼 작은 실수하느라 가게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뷰는 좀 삼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적당히 좀 해라. 내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전화나 안 보이게 해도 될 일을 이런 건 그냥 전화해 가지고 좀 따져 주시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표현해 하냐. 아 멋있다. 사장님 참 대마이가 크시네. 사장님 최소 50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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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별점 하나 남기고. 리뷰 보시는 분들 소중한 내 돈 내고 기분도 잡칠 사람은 여기서 시켜 드세요. 웬만하면 가게 사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알아가지고 자영업자분들 예 크게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매니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김치전이에요? 내가 돈 주고 내 돈 주고 내가 시켰는데 본인 실수로 잘못 왔으면 적어도 실수라고 인정은 해야죠. 김치전을 갖다가 저 해물파전으로 줬나 보네? 오히려 이득 아닌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싶은 건 김치전이니까 나는 오히려 좋아 하고 그냥 그랬을 텐데 전화했더니 뭐? 다음부터는 시켜먹지 마세요? 말입니까 이게? 장사할 멘탈이 안 되면 접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내절하고 고객 돈 도둑질하면 남는 게 있어요? 주문 취소도 못 해주겠다고 버텨 13,000원 본인이 계좌로 넣어주시겠다면서요? 제 시간에 입금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켜 입금자명을 저런 식으로 할 거면 제 값이라도 줘야지 11,700원? 뭐 세금이라도 뗐어요? 매니 실수에 인정도 안 하고 고객 상대로 선빵 때려 약속도 안 지켜 맛도 없어 41,000원 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 제 입장은요? 와 진짜 빡쳤나 보다 1,300원 간 액땜비로 드릴 테니까 장사 잘하세요 와 목소리 말투가 안 이쁘면 마음이라도 이뻐야지 건방진게 와 입금자명을 겁나 아깝다 라고 보냈다고? 야야 이 사장님 진짜 역대급 어제 보지 않았어요? 역대급 빌런인데? 진짜 역대급 빌런인데? 어떻게 저러냐? 아니 이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했으면 이제 고치면 되고 그럼 되는데 엄청 방어 기제가 쩌네. 어? 맛없는 식당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이 모욕적인 응대를 하면은 그 식당의 복수를 생각하게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힘들죠. 맞아요. 못하면 개쌍욕 먹고 평타 쳐도 쌍욕 먹고 잘해도 욕 먹고. 야 미쳤다 근데 진짜 레전드다 이 집 수정된 건가? 지금 리뷰 답글은 다른데 정중이길 대사과에 맞는데 배달 실수 항해 건방진 조롱한 인천 그 식당 결국 장사 접는다. 결국
버티다가 이제 진짜 스스로 생각을 해갖고 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백종원 아저씨가 와도 배들이 빠글 것 같은데. 백종원 아저씨 오면은 저 집은 이제 아이 씨발 뭐예요? 에? 아이 사장님 뭐하는 사람이에요? 자영업자 아니에요? 아니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어떡해요? 사장 씨발 일로 와봐요. 조마 씨 일로 와봐요. 죄송합니다. 진짜 생각 없이 했던 행동 인정할게요. 20년 정도 장사만 해오면서 너무 제 고집대로만 안일하게 살아왔어요. 오래 장사를 하면서 주위에서 동네 형처럼 편하게들 지내다 보니 좀 심하다 싶은 농담이나 가벼운 욕들은 재미로 받아쳐주고 얘기하다 보니 그 정도는 그냥 아무 일이 아닌 듯 몸에 배어지게 된 듯합니다. 오랜 시간 장사하면서 많은 경기 불안과 악재들을 겪고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를 겪어서 제가 많이 좀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정말 요즘 하루하루가 짜증이 나고요. 매일 술로만 지낸 날이 더 잦아들었어요. 모든 거 다 인정하겠습니다. 벌은 달게 받을게요. 마음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가게는 차차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풀 사진이구나. 참 많이도 주셨더라고요. 음료 서비스도 없고 파전은 바삭바삭해야지 태우고 상추가 언제 건지 싱싱하지도 않고 심지어 썩은 게 섞이고 돈 67,000원 진짜 아깝습니다. 이보세요. 리뷰를 우습게 받아들이시네. 리뷰 댓글 웃기지도 않네. 조개 안에 뻘들어 있는 사진 보고 댓글 다신 거 개 깜놀하긴 했지만 양심은 더웠다 국구려 드셨나? 고의가 됐건 아니건 미안해요가 먼저지. 본인 가게에 타격받을 것만 생각하시네. 역대급 사장님 건방지다고요? 이것 보세요 사장님, 제 나이가 몇인데 당신한테 건방지라는 소리를 듣나요? 매너가 없으시네요. 이보세요? 건방지게. 이건 씨발 손님 뒤지라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 사장님 진짜 미쳤다. 아무리 나중에 개가 천선하고 사과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손님 뒤지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조개를 같이 섞어줄 수가 있어요? 야 존나 비이상하지 않아? 냄새 졸라 났겠는데? 그 조개 상하면 여러분 냄새 개 지려요. 똥냄새야 똥냄새. 진짜 리얼 똥냄새. 여러분 시멘트 조개야? 그러니까 음식이 상하고 썩은 냄새들, 뭐 음식물 쓰레기 냄새들 길 지나가다 맡아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집에서 이렇게 여름철에 뭐 잘못 처리해가지고 막 상한 음식들 곰팡이 피고 이런 것들 많이들 맡아보셨겠지만 그 중에 갑이 뭔지 아세요? 해산물이에요. 해산물이 썩잖아요. 진짜 지독한 악취가 나요. 예. 뭔만 하면 코로나로 힘들대. 누군 안 힘드나 다 힘들지. 진짜 조개류가 썩으면은 이 어패류들이 썩은 냄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뒤져요 뒤져. 독성까지 있고. 예. 어떻게 20년을 장사를 했지? 돈은 벌대로 벌었으니 그동안 사인 한 풀고 폐업하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20년 동안 진상들한테 당하면서 흑화한 듯. 근데 그걸 왜 엄한 사람들한테 풀고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20년 장사했으면은 저거는 이제 흑화한 것 같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장사 던진 거지 던진 거. 미친 것 같아. 진짜. 저 사장은 장사 기본 마인드부터가 안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대만이랑 전쟁 날라나? 대만을 에워쌌다고 오늘부터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중국이.
아, 미사일 날아가고 나서 찍은 거구나. 이사 당일날 가위 눌린 남자 미니, 예, 미니 미스테리. 귀신 믿는 분들 계세요? 제가 8월 7일 새 집 계약을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집을 떠납니다. 여태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가위를 세 번 눌렸습니다. 귀신이 귀에 대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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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그런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출근해야 되는데 회사 가지 말란 건지 이사를 가지 말란 건지 이런 쪽으로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싸지마 싸지마 싸지마. 뭐야 이거. 에 뭐야. 아, 미스테리 깜냥도 안 되는. 귀신이 가지마 가지마 그랬다고? 컨셉 이상하게 잡았다가 평생 방송 출연 못하게 된 연예인. 크, 이런 시리즈들 은근히 많아 진짜. 방송에서 누적된 어떤 구라를 치고 어떤 누적된 그 뭔가 비호감 스택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한 방에 터진 연예인들은 봤어도 방송 출연 단 한 번에 진짜 온갖 쌍욕 다 처먹는 이런 분들이 존나 불쌍한 것 같아. 바로 냉장고를 부탁해 해서 너무 건방지게 행동했죠. 예, 탁재훈 아저씨한테 막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약간 좀 건방진 컨셉을 잡은 거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웃겨보겠다고 재밌게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 나와도 이날 이후로 죽은 듯이 저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때 그리고 셰프들이 진짜 방송인 예능 셰프들이 엄청 인기가 많던 시절이라서 이분들 하나하나 팬덤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냉장고를 부탁해 그죠? 최현석 셰프라든지 이런 여러 셰프들. 예. 옛날 그거 생각난다 맹꽁치. 존나 패버리고 싶네. 전날 이후로 안 보이더라. 왜 저렇게 미스한 짓을 했을까. 이러고 군대런. 맞아, 이러고 군대 가긴 했어. 방송 한번 잘못해갖고 이러고 군대 갔잖아. 바로라는 친구예요. 바로 저때 이후로 이제 예능 안 나가는 것 같아. 엄청 트라우마가 됐겠지. 활동을 접고 저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이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막상 저기 나왔던 연예인들은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 또 있지 않아요? 이휘지 아저씨? 성동일 아저씨한테 그 연예 대상 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시상식 거기에서 방송 스태프세요? 죄송한데? 이렇게 한번 했는데 성도나 아저씨가 아예 그냥 무표정으로 아예 안 받아줘버려가지고. 시상식에서 패딩 입었다 그래갖고 보자고? 아니 보면은 혐수치만 존나 차오르는데? 링크 드렸는데? 쇼츠 같은 걸로 있으면 좋을 텐데 랄프야. 그러게 3시 좋은데 쇼츠가 없나? 있다 쇼츠 있어. 쇼츠 있지. 쇼츠로 줘봐. 네, 쇼츠 드렸습니다. 근데 이휘지 아저씨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 아무래도 방송국 자체 내에서 어떤 권력이 좀 있었고 옛날부터 예, 엄청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스택을 많이 쌌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화약을 계속 쑤셔넣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성동일 아저씨 그 태도 때문에 그냥 트리거를 당겨갖고 빵 터져버린 거지. 무서운 것 같아. 저는 지금 여기 성동일 씨 때문에 되게 놀랬습니다. 예, 지금 성동일 씨 형님이 와 계신데 PD인가 연기자인가 약간 헷갈릴 정도로 의상을 예 당황스럽게 옆에 계신 분은 PD 맞죠? 예? 안경 끼신 분이 감독님이시고 형님은 배우시죠? 예. 당황스럽. 근데 이게 성동일 아저씨가 그냥 좀 이렇게 끄덕인 거는 좀 받아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이걸 조금 다르게 봤어. 성동일 아저씨가 진짜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냥 안 받아주고 그냥 에 이렇게 그냥 한 건데 나름대로 받아준 거거든. 나는 이게 들었네요. 예 예. 아니 저는 지금 여기 성동일 씨 때문에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어 빵 터져버렸지. 근데 원래 표정 저러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나서 성동일 아저씨는 진짜로 뭔가 좀 괜히 이휘재 아저씨한테 미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둘이 워낙에 친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쉴드 치는 건 아니야. 쉴드 치는 건 아니야. 치는 건 아닌데 이게 좀 너무 몰아가는 듯한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형님이라고 하고 좀 친한 걸로 알고 있어 원래. 성동일식 개그긴 했지. 근데 이휘재 레전드는 그거지. 정영돈 아저씨한테 뻑큐 날렸던 거. 이휘재 정영돈. 이게 레전드였지. 현재 이휘재 부부가 박중금 커플을 찾아가 갱년기 드립은 물론 김구라와 김정민이 역부부라는 말이 나와서 무슨 뜻일까라는. 그래 상상플러스 졸라 옛날 건데 이때 이제 그 호구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약간 대감 컨셉으로 했었어. 대감 컨셉으로 그래가지고 호구는 말입니다. 정영돈 아저씨가 호구는 호랑이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응을 보이는 중에 이때 그 컨셉 자체가 약간 좀 그거였어. 욕반 약간 욕바지 같은 그런 컨셉이었어. 정영돈이 호랑이 입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휘재는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장면이 올라오게 된다. 당시 PD가 그냥 예능인들끼리 장난치고 그때 그리고 약간 좀 새내기 같은 느낌이어서 정영돈 아저씨가 이때 새내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방송화면에 다 나가버린 거야. 편집하다가 이제 몰랐겠지. 저 정도는 이제 연예인들끼리는 장난으로 하는 거지. 카메라 안 들고 있을 때는 서로 욕도 하고 할 텐데 그만큼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방송 하나로 뭔가 한편으로 이렇게 돼버린 게 너무 그렇다. 어디까지 했었어? 컨셉 이상하게 잡았다가 평생 방송. 그래. 야 이제 열 번째 페이지까지 왔다. 진짜 몇 개만 더 끝내자. 태연 악플러 대응 3단계 변화. 악플러들을 받아주면 안 돼. 처음에는 뭐 내가 뭐 뭔가 좀 의욕을 제기한다. 악플러들은 그러면서 억까를 존나 해. 그냥 싫은 거면서 별별 이유를 다 붙여.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성격이 태연 씨처럼 이렇게 수더분한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다 해명을 해.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예, 이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건 그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면서 이해를 시켜주려고 해.
성격이 MBTI가 아마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 뭔지 알죠? 어. 저는 사실 있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의 어떤 소통을 해주면서 이런 장문을 쓰면서 자기 마음도 좀 가라앉는 그런 스타일이야. 어.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악플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이제 2단계. 그러니까 소노, 중노, 대노 이거지. 어. 여기에 그런 말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지. 점점 짧아져. 왜냐면 지친 거야. 지쳐. 별별 같지도 않은 새끼들 그렇게 상대해 주고 하는 게 연예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요즘은 뭐 옛날처럼 어? 굳이 팬들이랑 막 이렇게 내상으로 소통도 안 해도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잖아. 지금은 이제 무조건 자기 PR 시대고 하다 보니까 팬들이랑 엄청 가까워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사명감이 있어. 옛날이랑 달라서. 왜냐면 별별 거지 같은 새끼들 다 상대해줘야 돼. 병신 새끼들을. 어? 여기에 그런 말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까지 뭐 맘상하실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딱 이렇게 하고 어, 하지 마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응 거울 봐. 어. 지친 거야. 무시하는 거지 그냥. 무시하는 게 빠르다라는 거 이제 나중에 느낀 거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왜 저 사람은 날 싫어할까?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그냥 내가 싫은 거잖아 이 개새끼들아. 어. 그냥 내가 싫은 거잖아. 뭐 이렇게 길게 말해. 어? 가볍게 무시해줄게. 흑화한 거지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막 채팅창에서 막 이제 뭐 별별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 이렇게 막 아 뭐 오늘은 뭐가 어떻고 뭐 너 오늘 뭐가 어때? 뭐가 졌지? 그럼 나 이제 나도 초반에 그랬어요. 나가. 어, 아 듣기 싫어. 나가. 그냥 그렇게 내보내버리는 게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 어, 이제는 그냥 무시하는 거. 어, 원래는 막 가진 별별 그 변명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냥 아 나가 귀찮아 꺼져 이런 느낌으로 상대를 안 해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어. 소리 끌게요 대처법. 원툴. 빠꼼 한무라 미란 뽐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네. 어떤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여성한테 산을 뿌렸을 때 한쪽 눈이 실명됐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냐? 오른쪽 눈을 도려내는 형을 선고했대. 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섭다. 홈플러스가 굉장히 열일하는군요. 최근에 당당치킨이 출시되고 나서부터 이 이후로 모든 컵라면들, 예, 그러니까 물가 줄이기,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어 물가 구조 대세일 해가지고 참 이런 거 보면은 멋있다. 어 나라의 어떤 그 물가 때문에 힘든 부분을 가지고 어 대형마트가 손을 걷고 이렇게 어떤 대의를 위해서 가격들을 다 낮추는 거지. 어 물가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근데 이러면 남는다는 거야. 어 절대 마트는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야. 이럼에도 남아요. 컵라면 한 개당 1,000원씩. 목살, 삼겹살. 어. 세일하네. 무지하게. 치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 맥주. 10개 종. 5캔. 10,000원.
두 마리 치킨 하나 시킨 다음에 맥주 다섯 캔 시키면은 19,900원. 물론 그렇게 맛있진 않겠지. 그게 미끼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원플러스가 머리 잘 쓰는 거 아니야? 어. 마트 가니까 이거저거 막 사게 되던데? 워낙 물건 진열도 잘 해놓고 시원하고 어. 그 마트 내 어떤 분위기, 설레는 분위기? 약간 놀이동산 같아? 마트 가면은 나만 그래요? 예. 에스컬레이터가 착 타고 내려가면은 인테리어도 너무 잘 돼 있고 식품 코너 가면은 막 채소 있는 데 가면은 막 그 뭐 저 뭐냐 아이스 막 이런 거 막 존나 뿌려주고 연기 그 나고 막 이러고 어 막 다 신선해 보이고 어 마트 가면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예. 오줌 싸지 마. 이따 너랑. 오호호호. 진지하게 진지충으로 얘네 쇼츠 계속 떠서 차단했다. 어. 첫째짜리 아침방송에 등장한 가상인간? AI야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 어? 아 아 그냥 그 딥러닝 그런 건가 보다. 딥러닝 그런 거네. 그지? 딥페이크. 딥페이크. 아. 되게 괜찮다. 몸값 비싼 연예인들 저기 할 필요가 없이 화장할 필요도 없이 어. 좀 스피칭 능력만 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얼굴에다 그냥 그저 씌우고 하면 되겠네. 이 얼굴 저 얼굴 다 나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CF도 찍을 수 있겠는데? 점심 한상 8,300원. 딥러닝이 아니야? 딥페이크야? 어. 딥러닝이 뭔데? 딥러닝. 딥키스. 둘 다 된다고? 둘 다 된대잖아, 임마. 왜 나한테 지랄하냐, 씨발. 점심 한상 8,300원 호불호.
일단 나물들 너무 합격이고. 이건 뭐야? 아니 낙지를 준다고? 존나 구라치네. 에이 말도 안 된다. 야 이거 구라지. 이거 뭐야? 말가 아니 단가가 안 나와. 이거는 낙지는 개사기지. 최소 2만원 떼지. 가격 괜찮네 하는 게 이게 어떻게 8,300원 말도 안 돼. 여긴 소불고기 그거 아니야? 소고기 뚝배기? 그지? 자선단체냐 저기? 저 주작이지. 개주작이지. 이게 말이 돼? 야 음식 이렇게 나오잖아. 요즘 노가다 한밭집도 6천원 7천원 그래. 거의 7천원이야. 올랐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1300원 더 주고 이거 먹지. 말도 안 돼. 아니 뭐 왜 화가 나지? 너무 기만하는 것 같아서. 막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보통 8,300원이라고 함은 제목 숫자 앞자리 1 빠진 거네. 그니까 빠진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보통 8,300원이면 요 구성에 요 구성에서 이게 이제 제육이 돼야 돼. 이게 제육이 돼야 돼. 그래야 8,300원에 오 회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보쌈을 이렇게 준다고? 마늘도 구운 걸 주네. 아, 말도 안 돼, 씨발.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카레를 뚝배기에다 이렇게 많이 주면서 돈가스까지 이렇게 준다고? 야 간재미 아니야 간재미? 물가 반영 전혀 안 한 곳인데?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실제로 있는 곳이야. 실제로 있는 곳이야 여기. 사장 자선 사업가 아니고서야 저렇게 못함. 홍대 있대 홍대. 뭔가 함정이 있어? 백반상 메인 메뉴 추가하면 4,000원? 아 야 이거 닭볶음탕 아니냐? 문어숙회 아니? 이거 쭈꾸미네. 미쳤다. 정승재가 뭐야? 이거 이름이 홍대 구름 속 여기 정승재라는 수학 인간 강사가 아는 식당이 홍대 구름 속의 백반집이라는 곳인데 메뉴는 매일 달라지고. 정승재가 누구야? 정승재 이 아저씨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 승재 어이야 어이? 아 수학 강사야? 인간 강사? 돈 엄청 많지? 라스에도 나왔네?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별로 안 남아도? 이투스의 대표 강사라고? MK 에듀테인먼트 대표. 와 정승재 백반집.
아니 제가 다음 주에 7월 다음 주에 8월 5일인가요? 8월 5일날 월요일날 군속의 커피집이랑 군속의 백반집을 오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조금 전에 남기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이렇게 막 이런 얘기가 한간에 막 떠드는 얘기가 정재 선생 이번에 사업에 손을 대서 커피집 하는데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써서 수업에 소홀해졌음 이런 글이 커뮤니티에 3주 전부터 2주 전부터 많이 돌기 시작했었거든요.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하는 댓글 알바들의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매년 어떤 시기가 되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럴 리 없다라는 거니까 저는 전혀 이거를 뭐 그 야 역시 강사 그 탑 강사라 그런지 일타 강사라 그런지 야 이 참 그 스피치 능력이 남다르네. 하, 참 몰입되게 얘기하네. 야 진짜 멋있다. 대역학 마쌍무 아저씨가 여기 리뷰했네. 안녕하세요, 마쌍입니다. 스타급 강사 정승재 씨가 하는 백반집인데요. 어떤 맛이 있는지, 어떤 반찬이 잠깐 몇 가지지? 7가지, 8가지, 9가지, 밥까지 해서 10가지 음식이에요. 그리고 반찬도 그득그득 많이 담아주시고요. 밥은 무한리필. 혼자 먹기 부담스러울 정도. 밥이 무한? 정도로 양이 많아요. 우선 계란국 먼저. 점심시간 되니까 손님이 줄지어서 15% 할인. 네. 네네. 아, 수학 문제를 내고 그 수학 문제를 맞추면은 10 어? 폐업 폐업했다고요? 패서? 폐업한 말이 나오나? 아. 계산해 주세요. 구독하고 아. 맞죠. 가게는 이 승재가 살찐 이유 맞나요? 벌려고 하는 건지 쓰려고 하는 건지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막 퍼준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음식을 좋아하고 식당을 해보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음식 양도 많고요. 맛있습니다. 할인 행사도 많이 하니까 와서 드셔보세요. 조회수가 많으면 저녁 메뉴도 리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응이 좋아서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망한 것 같아요. 망했어? 네. 아이고. 미쳤다. 씨발 방금 햄버거 먹는데 26,000원 나왔는데 어떤 씹새끼가 불호래 어떤 씹새끼가 불호래 젖된다. 2만원이어도 자주 갈때 제발 팔아줘. 바로 개같이 그릇도 핥아먹음. 지도에 안 뜨는 거 보니까 폐업했나보다. 승재가 살찐 이후로 상호명을 바꾸고 3월 말에 가게 접은 듯.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제 값을 받고 팔아야지 자산사업가도 아니고. 아 자기 건물이라서 가능한 가격이지 리을리음. 아 저래도 남았구나. 에휴. 정승재 아저씨 되게 교수님? 강사님? 굉장히 멋있으신 분이다. 멋진 사람이네. 월정액 9,9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검토 중. 난 좀 반대인데? 월정액 9,900원 내고 서울권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이면은 개 작살 날 것 같은데. 난 좀 반대인데.
아니 9,900원이 아니라 99,000원 해줘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예산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 99,000원 그치? 99,000원 해도 엄청나게 이득이야. 그건 아니야? 하루에 3,300원이니까 10손에 안 돼. 19,000원이면 두 달 같이 달려들 듯. 아 10손에야? 5만원이면 인정? 아 그래 99,000원 좀 더 심했나? 저 기사 댓글 한번 봐보라고. 알았어. 어 우리 여름이가 또 어, 재밌는 소스를 또 줬네.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댓글 한번 볼까? 지하철 공기업 적자는 해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더 싸게 나오냐. 해봐야 세금 지원이지. 그냥 비탄감에 연이은 내로남불 포퓰리즘 아님? 노인들 지하철 요금 면제로 지하철 운영 큰 문제라면서 이런 게 대책? 그런 국힘이 입에 그렇게 거품을 물던 한국전자는 적자는? 이참에 전기료도 아예 무상으로 해줘? 하지 그래? 자자 세금 더 낼 준비들 하세요. 단 기업은 세금 더 깎아드립니다. 일단 주둥이부터 털고 그 다음에 눈치 본 다음 실행 검토만 했었다고 함. 하루 이틀이 아님. 아주 나쁜 새끼들임.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지. 마지막으로 정권인 뭐 장관이나 그 외 것들이 씨부리는 건 절대 공식적인 게 아님. 도리도리해야 진짜임. 하루 이틀 당하는 흑업체? 지지율 바닥이라서 별 개짓거리 다 하는구나. 부자 기업 등 가진 자 세금 대폭 깎아주고 부족한 재원 어떻게든지 마련하고 서민들 등골 휘어지게 하지 마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정책 가려거든 부자들은 제외시켜라. 그냥 세금 뒤지게 많이 내는 대신에 복지국가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내용인가 보네. 그래? 부자들이 불쌍한 이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거 이런 것까지도 이제 세금을 내 가지고 매겨 살려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어. 좀 솔깃한 얘기긴 하다. 솔깃한 얘기긴 한데 야, 이거 댓글 80만 개나 달렸구나. 이러면 정부에서 남는 게 뭐냐?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중교통 권장하라는 깊은 뜻. 그치? 그것도 맞네. 리얼 5만원 해도 살 것 같은데. 위안부 할머니 펠로시 만나겠다고. 피곤하신 분들은 오늘 좀 미리 가셔도 돼요. 저는 방송을 굉장히 늘어지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제가 또 좀 부족하다면 6시 이후로도 방송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알겠죠? 어. 느리게 느릿느릿 가지만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돼요.